안녕하세요, 손마실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된 이몸이지라는 그런 모바일 앱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몸들께서 산림 경영을 하면서 이몸경제 등록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수기로 일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죠. 이제는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 이몸 경영과 관련된 일지도 바로 이런 모바일 앱을 통한 그런 영유 일지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서 이러한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몸들께서 이러한 앱을 사용해서 수시로 이몸 경영과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데이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앞으로 이목경영지 등록과 관련된 또는 이목적 불공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청시 이 앱을 통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목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목이지는 현장에서의 사업 및 기반 조성 과정과 관련 교육, 종자 및 기자재 구입, 임산물 판매 등 다양한 이목활동을 기록할 수 있겠죠. 이몸이지 사용법을 보면요, 자, 일지 작성을 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리법 작성하기, 또 조립숲 가꾸기, 나무 심기 등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진을 찍어서 그와 한 산림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이러한 이목 경영을 했다, 이러한 기록까지 다 등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지 작성을 통해서 육립을 작성하고 또 조리숲 가꾸기, 나무 심기 등을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산업, 일반 작물 생산업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이몸이지는 왜 필요한 걸까요? 이몸이지는 이몸직불제범 이몸직불금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이몸종사일수 증빙을 쉽고 간편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나 이몸들께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리법에 종사하는 이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 이몸직불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리법 직접 지불 대상자는 지급 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러한 영유일지, 그러니까 이몸이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지급 대상 산지에 관한 영유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관을 앱에다 저장해서 기록할 수 있고요,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급 대상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임산물 생산업 불금 필수 증명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희 숨마실 TV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했던 내용, 직전 연도 1년 이상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종사했고요. 직전 연도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연간은 90일 이상 임무에 종사해야 되고요. 스마트 또는 수기 영림일지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산물 생산을 통해서 수확한 임산물이 연간 판매 금액이 20만 이상, 법인은 4,500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영림일지를 통해서 출하위 직거래 증빙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몸이지를 이용한다면 산림 경영 기록을 스마트폰 하나로 쉽고 그리고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몸을 위한 이몸 기록 일지 앱 이몸이지를 통해 예산 정보를 등록하고 임내의 활동과 교육 컨설팅 이력, 이몸 활동 현황 등록을 이몸 일지로 한 번에 정리해서 이몸 직불금 신청 증빙에 사용하도록
덧붙이는 게 좋겠고요. 임업 이지를 통해서 구축된 임업인들의 영랜 기록은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임업인 개인의 영랜 기록으로서 영랜 과정 분석과 향후 영랜 계획 수립의 자료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수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기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모바일 시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런 임업 이지를 사용해서 기록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90일 이상 영리밀지 작성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종사할 수 있는 스마트 영리밀지 그러니까 임업이지죠. 정비 원칙이고요. 농촌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및 직접 그러니까 연접 시군구의 지역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수기 영리밀지 작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접 지구 또는 동일 시군구에 계시는 분들은 수기 영리밀지도 작성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스마트 시대니까 영리밀지를 임업이지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죠. 다만 주업 기준 충족을 필요로 하는 자 송이 수에 죽순을 생산한 경우는 스마트 영리밀지 작성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업 기준 충족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연접지구에 안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주업기준 충족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송이 수의 죽순을 생산하는 경우는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앱 임업 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임업도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시대에 앞으로 임업 경영도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모바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임원들께서도 임업 이지를 적극 활용하셔서 산림 경영에 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순마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